어때? 이번엔 이런 느낌으로 연구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데. 그것도 좋긴 한데 내 생각엔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하는 건 어때? 여기서? 듣고 있어? 듣고 있어. 야, 너가 재밌다고 추천해준 거 있잖아. 이번 주말에 밤새서 다 봤다. 진짜 재밌더라. 크크크크. 아, 진짜. 그거 호불호가 좀 갈려서 추천해줘도 재미있다는 사람 별로 못 봤는데. 난 진짜 재밌었음. 크크. 또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? 저 그거 후속작이 최근에 개봉했는데 혹시 같이 보러 갈래? 야, 진짜 착한 것 같지 않냐? 그러게, 쟤는 진짜 가식 없고 누구한테나 친절하더라. 보고 있으면 나까지 기분 좋아진다니까. 뭐? 너 쟤 좋아하냐? 아, 아니 내 말은 그냥 사람으로서 매력이 있다는 거지. 야, 가방 챙겨야지. 아, 맞다. 깜빡할 뻔했네. 고마워. 애유, 넌 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냐? 헤, 그러게. 야, 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? 글쎄, 난 그렇게 많은 건 안 바라는데. 일단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자부심이 있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구체적이고 큰 꿈을 가지고 계획하면서도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. 어? 그래, 연애하기 힘들겠네. 야, 유행했던 깻잎 논쟁 있잖아. 난 절대 안 된다는 주의거든. 크크. 그러다가 패딩 지퍼도 올려주고 결국 바지 지퍼도 올려주게 되는 거야. 크크크. 연애하면 이성 친구 정리하고 서로 올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냐? 넌 어떻게 생각하냐? 그러게, 나도 그렇게 생각함. 선배, 이번 주말에 우리 동아리 사람들끼리 놀러 가기로 했는데 선배도 오실래요? 아, 나 주말에 엄마 생신이라서 가족끼리 보내려고. 미안해. 아,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죠. 선배는 참 가정적이란 말이야. 시간마다 그렇게 매번 전화하냐? 그냥 친구랑 몇 시까지 놀다 온다고 하면 안 돼. 나도 그러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. 크크크. 어부,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. 간섭받느니 혼자 살지. 크크. 우리 여행 가는 거 미리 일정 몇 개 짜봤는데 어때? 이 중에 괜찮은 거 있어? 최근에 바다는 갔으니까 이건 별로고 나머지 중에 뭐가 좋을까? 그럼 여기로 하자. 찾아봤는데 지금 꽃피는 시즌이라 수목원이 진짜 예쁘대. 그럼 숙소랑 다 예약할게. 힘들게 알아봐줘서 고마워.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 무슨 일 있었어? 어디 앉아서 얘기할래? 그게 오늘 회사에서. 야, 어떻게 됐냐? 네가 말한 대로 살짝 떠봤는데 너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것 같던데. 흥, 그래? 왠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끌리네. 크크.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? 크크크크. 아, 배 아파. 크크크.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. 크크크크. 걔가
거기서 그랬다니까? 크크크. 아 진짜? 걔 웃긴다 크크크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 그래서 있잖아. 정말 죄송합니다. 금방 다 끌고 가져올게요. 아 아니에요. 실수하실 수도 있죠. 다친 단 없으세요? 얘기 들었어. 괜찮아? 내가 도와줄 거 있을까? 에이 왜 이렇게 심각해? 크크. 괜찮아. 별거 아냐. 걱정해줘서 고마워.